CNC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가 여기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뭐예요? 이게 이제 미샤입니다. 미샤. 제가 얘기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죠? 미샤. 미샤. 경상도 사람이 시옷 발음이 좀 강해요. 미샤. 저는 미샤. 이래야 되네. 미샤. 미샤. 아무튼 뭐, 미샤면 어떻고, 미샤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미샤인데, 이 미샤가, 좀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요런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에 이렇게 파는 그 매장들을 뭐라고 하죠? 그런 매장들을 뭐라고 하던데 이름을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매장들이 많잖아요. 로드샵.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로드샵이잖아요. 로드샵. 이 미샤가 사실 로드샵에서 유명하죠. 요 기업이랑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 그런 것들도 로드샵이 뭐 이니스프리. 요런 것들도 그죠? 근데 요런 업체들이 왜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되었냐? 이 주가가 오르는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주가들이 테마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뭔가에 대한 기업의 업황적인 부분으로 이만큼씩 올라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느냐. 이때 잘 나갈 때는 뭐였냐면 지하철에 지하철 역마다 이 미샤가 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하철 역마다 미샤가 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큰 지하철 이런 데는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마다 미샤가 다 있었어요. 로드샵들이. 근데 이게 이때 미샤가 처음으로 그 지하철 역사에 지하철역에 그런 로드샵이 많이 만들어지고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안에서도 월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런 지하철에 미샤가 없어요. 이거는 화장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 화장품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성품들이 많다는 얘기죠. 기성품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 화장품 시장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요.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주문자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그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그냥 로드샵에서 사가지고 찍어 바르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좀 더 고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해야 돼요. 이때 한창 2010년도 이후에 나왔던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달팽이 크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 나오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쫀쫀한 화장품들, 펩타이드 성분 들어갔다 하면서 뭐 그런 것들 나와요. 어느 순간에 고기능성 화장품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바르는 거 옛날에는 싼 거 바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내 몸에 좀 더 좋은 거 바르는 화장품은 좋은 거 써야지. 이게 뭔가 이제 보면 브랜드 마케팅이 돼버린 거죠. 화장품은 좋은 거 써야지. 예전에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가성비라고 승부하던 이런 화장품 시장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죠. 고기능성 상품이 되고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네이밍이 더욱더 크게 생기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점점 로드샵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하철이 철수를 하게 되고 매장이 줄어들고 기업이 계속 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 밑에서에 대한 많은 매집 이루어지고 난 다음 시세가 한번 크게 이제 드러났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입니다. 이거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요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전형의 쌍봉 패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58,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 13,660원까지 빠졌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요런 것도 파동으로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58,204원, 13,606원. 자, 3,650원이잖아요. 자, 보이세요? 여기에 대한 하락 자체가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1차 가격이 얼마였어요? 1차 지지 가격대가, 기준 가격대가 3,600원이잖아요, 지금. 계산 결과가 3,600원 나왔죠. 3,600원, 3,650원. 딱 그 자리까지 지금 빠지니까 반등이 거기까지만 딱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빠지니까 반등이 또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또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거래량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럼? 물량이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섞여 있었다는 거. 그럼 요게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갈 거거든요. 요번엔 또 다시 한 번 올라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보면 돼요. 그때. 지금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아직 지금 추세는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등은 나올 만큼 나온 거죠. 반등은 나올 만큼 나왔다. 이건 나중에 여기 올라가면 또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반등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봉상에서 보면, 자, 요렇게 갖춰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주가가 팍 떨어지고, 그죠? 투매가 떨어지고, 반등을 붙였지만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지금 붙이는 과정. 근데 그거에 물량들이 지금 밑에 몰려있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지금 물량이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11,000원대 밑에 1,700원대 정도까지 한번 지지 패턴 한번 밟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